305일 속의 물질 중 아토피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인 엘레몰과 사비넨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시간, 온도, 압력에 최적 조건을 맞추어서 추출했습니다. 무화과 추출물과 편백 추출물은 독성은 없고 효능이 있는 함량을 최적화하여 원료화한 것입니다. 네, 여드름 개선 제품의 대부분 식약처에서 고시한 살리실산을 첨가하여 제품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리실산을 넣은 제품보다 저희가 원료화한 화장품 원료를 첨가한 여드름 클렌저를 개발했습니다. 8주 임상 실험 결과 살리실산을 넣은 것보다 여드름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한 제품입니다. 폐기되는 무화과 잎을 화장품 원료로 개발함으로써 자원 활용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유효한 성분이 있는 무화과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국제 화장품 원료 사전집, 즉 ICID에 등재를 했고 대한 화장품 원료 사전집에도 등록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무화과 발효물의 제품, 원료, 제조 방법 등을 특허 등록하였고 피톤치드 편백 쉐이빙 밤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비건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임상시험을 완료한 여드름 개선 클렌저를 시제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입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화장품 원료 개발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